아니, 아니요. 운동 끝이에요? 그냥 아니, 헤드 저기가 약간 본진이네요, 약간. 드라마 대사. 저기 누구 있네. 어디?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? 들어가네. 아, 이제 제대로 운동하려고. 어, 또 저건 많으시네? 어, 저기 갔다가 의자에 앉는 게 한 세트인가? 아, 그렇게 한 세트? 아. 저기 말로 갔다 역시. 와, 운동을 하셔가지고 안 해. 알고 세트로 한다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, 세트. 움직여! 네 운동. 하나, 올리. 셋, 넷, 일곱. 운동 하나 둘 셋 일곱 두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 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즘에는 이제 몸을 일곱, 만들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기구를 그냥 왜 갖고 있는 거 같아 셋 다섯 여섯 일곱 끝! 자 두 번째 세트 하셨어요 아, 물까지 끄는 게 세트였네요. 거기까지 한 세트. 근데 고무 좀 하실 거면 그냥 식탁 밑에 이렇게 걸어놓고. 그러니까. 시작해볼까. 캐릭터 연구 이런 거 하시나 보다. 오케이. 인물 퀴즈. 뭐예요? 아, 제가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하고 퀴즈 내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. 제 유일한 낙이 이 친구들 퀴즈 틀릴 때 그걸 바라보면서 웃는 건데 너무! 남의 실패를 보고 웃는 거를 취미로 못 맞출 때 약간 뭔가 진행자로서 말도 많이 할 수 있고